자, 그래서 준호 아직도 1등 기하고 있습니다. 인칭 대명사. 예. 지난 시간에 인칭 대명사가 뭐 하는 건지 배웠고요. 예. 그렇죠? 예. 이제 본격적으로 인칭 대명사가 들어 있는 것들. 도대체 인칭 대명사가 뭔지에 대해서 문장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시작. He is good. 뭐라고? He is good. He? He shoes good. 슈야, 슈? 아이 신발이 좋은 거야, 슈? he. I could she. 어? she's good. 너 어릴 때 오줌 쌀때 많이 들었던 거, she. She's good. She's good. 우리가 지금 목표로 하고 있는 건 바로 얘입니다. 누가다 그리면 she is good. 그러니까 누가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비동사 네, she는 she is의 줄임말이니까 구의 뜻은 어떤 시니까 어떻다 해주니까 비동사 필요하고 얘를 보고 무슨 격이라고 한다? 주격 주격이라고 한다. 네. 그래서 어떤 여자가 어떻다 또는 어떤 여자가 무슨 행동을 한다 할 때는 이 자리에는 she를 쓸수 있다. 그러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다음 계속. 사람은 무엇이냐? It's coffee is delicious. 점 찍을까 말까? 점 찍지 맙시다. 이제 Coffee delicious. delicious. 오케이, 그래서 it는 무슨 격이에요? it는 뭔 대명사는 나의, 너의, 그녀의 물어보고 무슨 격이라고 한대요. 소유격. 그리고 뭐 소유격이라고 소유격 뒤에는 이름. 시 역시 명사가 와야 된다. 것이 와야 된다. 그것의 커피. 안만 길어봤죠? 암만 길어봤다. 네, 그러니까 it is. 얘는 무슨 격이에요? 얘는 주격이죠. 그러니까 얘는 주격, 얘는 소유격. 그래서 뒤에 뭐뭐의 어떤 것이 어떻다라는 네, 그래서 My dogs? My dog like you. Dogs like you. My dogs like you. My dog. My dogs like you. 네, 여기서 익히는 것은 얘와 얘입니다. 얘는 무슨 격이에요? 얘는 소유격. 뭐요? 얘는 무슨 격입니까? 목적격이죠. 누가다를 그러면 누가 나에게들이 뭐한다? 좋아한다. 좋아한다. My dogs는 안 길어봤자. My dog's day. Day는 무슨 격이에요? day는 주격입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they like you. they 그것들은 like 그들이 you. 좋아한다. 오케이. 얘 소유격이니까 뒤에 이름시 명사가 왔는데. 아예 만 길었죠. 대이니까 이 속에는 두가 들어있고 이렇게 쓰면 안 되겠죠. 네. 그래서 잠깐만. 저기 your dog likes me. Okay, your dog likes me. Your My dog dog likes likes me. me. Your dog likes me. 네, 그래서 얘하고 얘입니다. 무슨 격이에요? 얘는 소유격 소유격이니까 뒤에 것이 올 이름씨가 수 있고. 안만 길어봤자. it 그러니까 누가다 다시 구워보면 it likes you. 이 속에 그래서 뭐가 들어있다? it it은 무슨 격이에요? it은 주격 오케이, me는 무슨 격이에요? 목적
목적격이죠. 어, what's me? 하면서 I like I like 어 그들을 어 their book 그렇죠. I like their book. I like their book. 이거는 입이 익히는 겁니다. I like their book. 아까 저기 혼자 앉아서 공부하는 거 보니까 눈으로 열심히 공부하고 있더군요. Yeah, speaking fast. 스펠 할 때는 말하면서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I like their book. 네, 여기서는 이 녀석과 이 녀석입니다. 무슨 격입니까? 주격이니까 누가 다 내가 좋아한다고. 얘는 무슨 격이에요? 소유격. 소유격이죠. 근데 이거 안 만들어봤자 뭐예요? It. I like it. It은 무슨 격입니까? 주격. 주격격이죠. 아, 뭐. 아, 이게 어떻게 it. 주격입니까? 여기 주어가 있는데. 주어가 둘입니까? 나도 좋아하고 그것도 좋아하는 겁니까? 좋아함을 받는 대상이죠. 내가 좋아하는 행동을 하고 그것은 좋아함을 받기 때문에 어떤 행동을 받아들이는 녀석을 보고 목적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는 녀석을 보고 주어라고 하고 이러한 형태를 보고 주격. 격은 모양이라고 생각하세요. 얘는 무슨 격이니까 대어는 대어 소유격이니까 뒤에 명사가 올 수 있다 이름치가 올 수 있는데 한 권이니까 길어봐도 I like it 똑같이 I like their book 라고 표현하고 계속해서 She is good 맞나요? 어... 네 오케이. He's good 오케이. He's는 뭐의 줄임말이고 He is 그래서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하다 이 아니 비동사 is 얘를 보고 뭐라 그런다? 주격 주격 안만 길어봤자 he가 될 수 있는 예를 하나 들어주세요 에? 안만 길어봤자 he가 될 수 있는 예 안만 어... 예, your mother 됩니까? 안만 길어봤자 아니요. Your dad. Dad. Your dad. Your father. 이런 거는 안 만들어봤자 he 됩니까? 에. 에. My father 어때요? I. My father. 안 만들어봤자 he 됩니까? 에. 그러면 your brother 어때? Your brother. 돼요. Your brother. 어, he. He가 아니라 his. 아 그렇구나. 난 they인 줄 알았는데. His가 돼요. 여기 s 이렇게 붙이면 되나 봐요. 아. 아니면 이거 할까요? 아니면 이거요? 아니면. They죠. They. 네. 그럼 he에다 s 붙이고 있습니까? 남자들이라서 he에 s 붙이면 됩니까? 아니요. 그다음 계속해서. 어, this is my. 아, mine. This is mine. This is mine. This is mine. 새로운 게 나왔네요. 에. 얘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얘를 보고는 뭐라고 해야 하나요? 소유격 대명사. 오. 이 말이 나오면 이 말입니다. 명사란 얘기가 그러니까 이름씨. Mine은 뭐도 될 수 있고 my book이 될 수도 있고요. 그렇습니까? 뭐 my car일 수도 있어. my car 맞습니까? 예를 들어서 저건 네 차고 저것은 네 차고 that is your car 이건 내 차야 this is my car 이런 말이 있다 치자 저건 네 차고 이건 내 차야 this is your car that is your car this is my car 해서 이거 자꾸 반복될 필요가 없으니까 my car 지워버리고 this is mine을 쓸 수 있고 이 상황에서 mine은 my car 되지 않다 됐습니까? 네 계속해서 어 그들은 이를 좋아한다 그럼 어 they are like 우리 our they are like our okay 그러니까 난리 났죠 they like us
계열 목적이 목적격이요? 아유 소유 이 자리에는 누가 다 와야 되니까 어떤 형태나 주어가 될 수 있는 형태를 주격이라고 하죠. 네. 대어가 주격입니까? 데이가 주격입니까? 데미 주격입니까? 데어즈가 주격입니까? 데이요. 네. 그 다음에 여기에 our? our 무슨 뜻인데? our 우리를 우리를이야? 그들은 우리를 좋아한다. 이거 선생님이 잘못 만들어놨구나. 이거 our 해야 되는구나. They like our. 우리들의 유어가 무슨 뜻이야 유어? 우와 우리의 아니 너의 그러면 유어가 너의면 our는 무슨 뜻이겠어? our은 우리의 둘 다 무슨 격이야? 소유 여기에 필요한 건 얘는 us는 무슨 격이야? 목적격이 에이 결표해놔야 되겠네요 얘는 그쵸? 예. 네, 계속해서 너희 개들은 노래 좀 Your dogs like me. Dogs like me. 오케이. 누구야? Your dogs like me. 오케이, 그래서 요렇게 이렇게 보고 얘는 소유. 오케이, 한번 길어봤자 it이 아니라 did. 그러면 재미를 붙이면 이거 더 중요한 이거. 이거 하다시, 그렇지? They like me. 얘는 무슨 격? 얘는 목적. 오케이. 너는 우리들의 책을 좋아한다. You like our book. 네, 이제 밑줄 그거 격을 바로 얘기할까요? 네, 주격, 소유격. 네, 그러니까 주격이니까 누구하다 만들 수 있고요. 한번 길어봤자 it. 예, it은 무슨 격? it은 목적. 목적격이죠. You like it. 너 그거 좋아해. 그거 뭐? our book 말이야. 우리 책 말이야. 예. You like our book. 계속해서 넌 I like this coffee. I this. 무슨 소리야? 그거 eat coffee. 좀 찍을 거 먹고. 찍지 마. Like coffee. 네, 그래서 얘하고 주격 소유격. 네, 안 만들어 봤죠. eat 무슨 격? 목적. 격. 됐습니까? I like its coffee. 계속해서 그들의 개들은 나 그 their dogs like her. 그렇죠. 그래서 얘하고 얘하고 얘. 목적 아니 소유격 목적격. 네, 한번 길어봤자 데이. 데이는 무슨 격? 주격. 네, 모르겠어. 너는 나 you like me. 아주 쉬운 표현이죠. You like 그래서 주격 목적격. 네, 모르겠어. 우리는 그것을 좋아한다. We like we like it. We like it. 주격
소유, 아니 목적격. 누가다 만들었으니까 주격이고요. 좋아하는 행동을 하는 사람이고요. 얘는 좋아하는 것을 받아들이니까 얘는 목적어라고 하고 목적격이다. This is hers. 네, 만약에 이것은 그녀의 책이라면 This is her book. 네, 그래서 얘는 아, 얘는 소유, 소유격 대명사. 네, 어떤 것이 포함됐다. 명사라는 게 이름씨라 했습니다. 것이 포함된 것이다. This는 안 만들어봤죠? It 네, 무슨격? 목적 아예 그 주격 주인이 그렇게 어렵나요? 주격? 계속해서 This is ours 이것은 우리들의 집이다. This is our home 그래서 얘 무슨 격인데? 소유 소유격인데 소유격과 그 뒤에 있는 명사를 합친 것은 얘는 뭐란다? 소유격 소유격 대명사. 대명사 누구의 것이란 뜻을 갖고 있다. 소유격 대명사란 말이 어려우면 누구의가 소유격이라 했고 그다음 명사 것이라고 했으니까 소유격 대명사가 그런 의미다. 네, 계속해서 You are good. 네, 그래서 얘는 주격. 당연히 주격이죠. 누가 다 만들고 있고요. 그래서 I'm good. 안 그. 얘겠죠? 네, 주격. 주격이다. 네, 그래서 그럼 he likes she likes she likes him. 힘 그렇고요. 그래서 주경 목적격 헤이 그래서 hard dog like me 헤이 그래서 이거 소유격 얘는 소유격 목적격 이 문장에 틀린 거 고쳐주세요. 아, 더 라이스 안만 길어봤자 잇 it은 무슨 격? 주격 주격을 주어 자리에 있는 녀석을 안만 길어봤자 했을 때 he, she, it이고 그 다음에 현재에 대한 얘기를 하는 현재 시제일 때는 하다시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두 번째 하다시일 때는 do가 아닌 does가 들어있어요. 이게 중일 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Her dog likes me. 모르겠어? He likes she likes us. 그렇죠. 그래서 이 녀석과 이 녀석, 주격 얘는 목적격. 그러니까 여기에 좋아하는 행동을 누군가가 했고 그 행동을 하는 사람이 문장의 주인, 그 행동을 받아들이는 쪽이 대상이 되는 목적. 그래서 목적어 자리에 있는 얘의 형태를 보고 목적격이라고 한다. 격은 모양이라 했고요. 무슨 무슨 어 그러면 역할을 얘기하는 거였어요. 주어의 역할을 하며 생김새가 주격이다. 왜냐하면 이렇게 생기지도 않았고 이렇게 생기지도 않았으니까 이런 생김새로선 이 자리에 올 수가 없다. 물론 얘는 his brother 이러면 이 자리에 올 수도 있겠지만 결국 his brother도 결국 안만 길어봤자 he가 되겠지. 네, 그래서 His dog likes me. his dog likes me. His dog likes me. 그래서 이제 슬슬 소유격 완성돼 가는 것 같은데 목적격 소유격 안만 길어봤자 he니까 더도 들어가 있고. 네, 그래서 그냥 he
likes. 뭐라고 정확하게? He likes. He likes us. 슈 슈 아니 슈슈슈 입술 동그랗게 간대. 슈 말이야. She likes us. She likes us. 입술 동그랗게 만들려니까 힘들어서 너 대충 하는 거지. She likes us. She likes us. She likes us. She, he, she likes us. 그래서 얘와 얘. 그래서 얘는 주격 목적격. 그래서 저것은 that I that is yours. 네, 그럼 얘는 얘밖에 없고요. 얘는 소유격 대명사. 오케이, 저것은 너의 집이다. That is your house. 네, 그래서 얘는 소유격 대명사인데 얘는 뭐로 바뀌었다? 목적격. 아, 소유격. 얘는 안 넘기로 봤죠? It. It은 무슨 격? 주격이다. That is yours. That is yours. 네, 계속해서 우리들에게는 너를 향한다. 우리 our dog likes you. Our dog likes you. Our dog likes you. 그래서 이 녀석과 소유. 이 녀석은 소유격 목적격. 목적격. 한 번 길어봤자 it은 무슨 격? 주격이니까 더도 들어가 있고. 오케이, 이것도 나는 그냥 I like her. I like her. I like her. 그래서 이 녀석은 목적격. 그래서 her는 조심해야 될 게 그녀의로 쓰일 수 있고 그녀를로 쓰일 수 있는데 여기서는 이 뜻이 될 수가 없죠. 그렇지, 왜? 왜냐면 받는 거니까. 그래요? 이 뜻이면 무슨 격이고 소유격. 소유격 뒤에는 뭐가 있어야 이름치. 된다 했어. 그렇죠, 어떤 것이 하나 있어야 된다 했죠. 네. 어? 그게 소유격의 특징입니다. 네. 계속해서 이거 this is this is his. 오케이,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도 또 조심할 거 얘기하겠죠? This is his. 그래서 이 녀석은 뭐? 이게 소유격 대명사. 그렇죠, his는 무슨 뜻도 될 수 있고 그의도 되고 뭐도 될 수 있다? 그의 것 될 수 있는데 다시 말하면 무슨 격도 될 수 있고 소유격 또 될 수 있고 소유격 대명사 또 될 수 있는데 그렇다면 여기서는 이게 아니네. 이게 아니네. 뭘 보고 할 수 있죠. 뒤에 이름씨가 있는 거구나. 그러니까 네. this는 한번 길어봤죠. it. it이고 it은 주격. 아, it도 조심해야 되겠죠. it은 주격과 목적격의 형태가 똑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처럼 주격과 목적격이 똑같은 애가 또 있는데 누구지? 주격과 목적격. you. 그렇죠. 눈치챘네요. 또 갑니다 역시. 대상대로 공부만 좀 하면 좋을 텐데. That is theirs. That is theirs. That is theirs. That is theirs. 그래서 얘를 보고 뭐라고 그런다? 소유격 대명사. 저것은 그들의 집이다. This is their house. That, that인 것 같고요. 아. 오케이. 그래서 얘는 소유격 대명사고 얘는 소유격이니까 뒤에 것이 하나 와 있고요. 예. 그러니까 얘는 안 만기로봤자 it. 아, 그래서 this하고 that의 차이점도 얘기하고요. 공통점도 얘기했습니다. 공통점은 공통점은 안 만기로봤자 남자나 여자를 가리 남자를 가리키고 있다면 he, 여자를 가리키고 있다면 she, 남자도 여자도 아닌 거라면 it. 어쨌든 전부 다 하다시라면 다 does 놓아야 되는 녀석이고 be 동사 중에는 is랑 노는 놈이네요. 맞죠? 네. 네. 강, 그다음에 차이점은 얘는 어떤 느낌이고 이, 각 가까이 있는 느낌이고 네. 얘는 멀리 있는 느낌인데 가까이 있는 게 여러 개면 these 말고 these 뭐? these. 네, that도 마찬가지겠죠? that은 does
마찬가지 가까이 있는 느낌, 멀리 있는 느낌이지만 얘들도 공통점이 있죠. 얘네들 한번 길어봤자 뭐가 됩니까? 이 아예 데이 데이 노릇인데 이시 되는구나. 네? 예. 그다음 우린 그를 좀 We like them. Like them. We like them. 그래서 얘와 얘, 얘는 주격, 얘는 목적격.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자리에 their나 they가 있으면 안 된다. 이 자리에 our나 us가 오면 안 된다는 걸 배우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얘들은 보자마자 이제 얘는 어디 집어넣어야 될 녀석이란 걸 딱 보자마자 아는 겁니다. 네. 얘도 마찬가지네요. 네. 얘가 들어갈 수 있는 거. 얘 또 다른 뜻도 있나요? 아니요. 없죠. 하지만 it이나 you 같은 애들은 어디 가냐에 따라서 역할이 정해지는 거죠. 하다시를 그 모든 건 다 누가 결정한다? 얘가 결정해. 얘가. 그래서 문장에서 가장 선생님이 시를 중요한 순서대로 가르쳐줘서 제일 중요한 건 하다시. 그 다음 중요한 건 이름씨들. 그 다음 중요한 건 어떤 씨. 그 다음 어찌 씨. 그 다음 앞제비 씨. 앞제비 씨. He likes me. He likes me. He likes me. 오케이. 그래서 얘와 얘입니다. 주격, 목적격. 오케이. 잘했고요. 자, 보자. 자, 그래서 2번으로 다음 시간부터 진행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까? 예. 오케이. 수고했습니다.